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소개를 맡은 쇼호스트 박나래입니다. 네, 제 옆에는 가스트론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가스트로는 1992년 설립된 안전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적외선 가스 감지기와 흡입식 가스 감지기를 개발했고, 세계 최초의 간섭 및 오알람 방지 멀티 가스 감지기까지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 가스트롤이라는 네 글자를 제대로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 업계 최초로 금탑 산업 훈장을 받았고, 매출도 2021년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승승장구하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보여드릴 휴대용 가스 감지기 지파인더 시리즈는 가스트론의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가 응집된 안전기기입니다. 네. 네, 주로 맨홀, 정화조, 저장탱크, 배관 내부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그외 가스를 다루는 다양한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파인더 시리즈를 왜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보여드릴 지파인더 시리즈는 근로자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을 지키는 휴대용 가스 감지기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품 대부분이 외산이었고 가격대도 높게 구성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1대1로 일괄적으로 보급되기는 힘들었는데요. 가스트론의 G파인더 시리즈, 특히 이 싱글 제품은 이러한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 국산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와, 되게 좋은 제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파인더 싱글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제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G파인더 싱글은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밀폐 공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스에 대응할 수 있고요. 이중한 가지 가스를 선택해서 감지합니다. 가스 발생 시에는 즉각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제품 디스플레이에 표시합니다. 위험 수치 범위일 경우에는 경보음과 밝기, 진동을 통해서 대피 신호를 보냅니다. 동급 휴대용 감지기 대비해서 5분의 1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는 100% 가스트론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제품이기에 가능한 가격이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고율 감소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품이네요. 네. 네, 두 번째 제품은 멀티채널 휴대용 가스 감지기죠. 네. 네, 지파인더 멀티입니다. 어떤 제품이죠? G파인더 멀티라는 제품은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 가스 등총 4가지 가스를 동시에 감지하는 휴대용 감지기입니다. 네, 지파인더 멀티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밀폐 공간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가스 발생 시에 즉각 감지를 해서 각종 가스를 디스플레이 상에 동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치 범위일 경우에는 경보음과 밝기, 진동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이를 통해 확실한 대피 및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격 또한 동급 대비 2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에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하고, 밀폐 공간 외부에서도 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이는 내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처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지파인더 시리즈가 많은 수상을 받은 제품이라고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앞에도 이렇게 네. 빛나는 상장들이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해당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2019년 금탑 산업 훈장을 수여했고, 코트라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상까지 네, 아주 받은. 반짝이는 저희 훈장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도 많이 받았어서 정말 궁금한데, 시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간에,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공간에는 가스를 충전을 해볼 겁니다. 충전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가스가 주입되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수치에 도달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소리, 진동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를 감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밀폐 공간에서 빼내게 되면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시연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G파인더 멀티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값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동해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건가요? 네, 확인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품을 다시 한번 밀폐 공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스를 주입하고 계시죠? 네, 가스를 주입했고요. 제품은 이렇게 같이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알람이 발생하고 있고 진동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기기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면은 멀리서도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등 이런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이런 흡입식 펌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밀폐 공간에 이 튜브를 꽂아서 멀리서도 측정이 가능하게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험한 공간이나 이런 곳은 사실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체크하는 게 쉽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멀리서 체크할 수 있는 기기도 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과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밀폐 사고가 우리나라의 밀폐 공간 질식 사고가 1,118건이 발생을 했고요. 피해자 중 사망자는 약 1,7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려 52.5%의 사망률로 이는 일반 사고에 비해서 40%나 높은 수치인데요. 밀폐 공간은 산업 현장 대부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당장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G-Finder 시리즈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업 현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스트론 휴대용 가스감지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필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 직접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인지 감지를 해주기 때문에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가스트론의 과장님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박나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